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9장과 시편 59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울이 계획한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노련한 정치 구단답게 블레셋을 이용해 차도살인을 실행합니다. 그것도 자기 두 딸과 블레셋을 묶어 계략을 세워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왕의 자리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모든 계획, 즉 우연을 가장한 다윗 죽이기 계획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은 다윗 살해 의지를 모든 신하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서둘러 다윗을 피신시켜놓고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잠시나마 뜻을 접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자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피하고 그 다급한 순간에 사무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들을 세 차례에 걸쳐 보내지만 실패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고 도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둘째,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어 쫓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울의 권력 사유와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권력 사유와 패단은 사자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사울을 통해 권력 사유화에 따른 패단에 대해 공부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그럼에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입니다.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방이 다 막히자 다윗은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울에 의해 다윗의 사방이 다 막힙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로 하늘문을 엽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쓰인 이스라엘의 기도서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150편 중 73편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 정권의 어두운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군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95일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시편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